예, 저는 발맥스 기술의 연구 개발 부서를 맡고 있는 조용환입니다.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그 LNG PUG 리콘덴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렀고, 주로 지금 저희 그 발전 설비 쪽에 연료 공급 시스템, fuel gas supply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미터링 시스템, 개장 사업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 사업부, 개장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비즈니스 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주요 메인 비즈니스 라인은 FGS, Fuel Gas Supply System, 그 다음에 그 Hydrogen Filling Station, 수소 가스 스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 LNG 쪽에 LNG FGS, Filling Station, Regasification and Liquefaction 쪽으로 저희가 메인 비즈니스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LNG, LCNG, 그 다음에 LH2 H2 Filling Station, LNG, NG 쪽에 그 플로우미터, LH2, H2 플로우미터 등의 플로우미터 유량계도 같이 저희가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패키지로 해서 시스템 사업부에서 FGS, 연료 공급 시스템 발전소용, 온쇼와의 발전소용은 저희가 상당 부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옵쇼와 마린 쪽에도 FGS, LNG FGS 쪽에 저희가 진출해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과제나 국책 과제를 통해서 LNG Liquefaction, Regasification 쪽에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장 사업부 쪽에 커스터디 미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애널라이저 시스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쪽에 저희가 같이 공급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 팀을 운영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 주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그 LNG 쪽에 미음 그 LNG 테스트 퍼실리티, FGS 테스트 퍼실리티, 그 다음에 그 마린 쪽에 LNG FGS, 연안 선박들, 예인선, 정비선 등등 저희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저희가 수소 사업 쪽에 수소 충전소 사업을 저희가 하이넷에 가입된 업체로서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1개 정도 저희가 11개 지역에 사업을 수소 충전소 사업을 수주해서 현재 건설을 하고 인스톨레이션, 오퍼레이션 중에 있습니다. LNG FGS 쪽에 저희 주요 LNG FGS, FGS 시스템의 발전 설비 쪽에 주요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그 포천 발전소 등 여러 국내 발전소에 저희가 다수 발전소를 저희가 수주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커스터디 미터링 시스템, 커스터디 미터링 시스템에 저희가 그 개장 사업부 통해서
프로젝트를 다수 경험이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티피케이트 DMV 포함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LNG 쪽에 그 LNG 쪽 그 재액화 및 기화 쪽 FGS 쪽에서 저희가 특허 등록 보유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커스터머 주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벤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가스를 비롯한 조선소, 그다음에 그 해외의 중동의 KMPC, 사우디 사빅, NIOC, NIGC 등 다수의 주요 클라이언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레퍼런스는 저희가 LNG FGS 시스템하고 LNG 벙커링 시스템 등의 저희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퀴팩션, 비유지 핸들링 시스템, LNG 필링 스테이션, LNG 벙커링 시스템 등등 포함해서 여러 지금 FGS 포함해서 여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린이나 옵시어 프로젝트에 LNG FGS 관련 설비도 공급 실적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금 주요 LNG 프로젝트 저희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음 쪽에 그 재액화 장비 FGS 장비 그 스키드를 저희가 공급했고 리퀴팩션 BOG 리퀴팩션 시스템 그 벙커 셔틀용으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BOG 리퀴팩션 사이클 프로세스 전 공정 설계와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내년도 상반기에 테스트 실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NG 필링 스테이션 LNG 필링 스테이션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실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컴팩트하고 라이트하고 한 그 최소한의 그 그 경비와 그다음에 그 아주 효율적인 그런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컴팩트한 그 LNG 필링 스테이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벙커링 스테이션 저희가 중기청 코메리와 같이 이 벙커링 스키드 LNG 벙커링 스키드를 저희가 로컬라이즈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FLBT 이 해양수산부 쪽에 LNG 미터링 시스템에 저희가 미터링 스키드 설계 및 제작을 FLBT용으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BOG 핸들링 시스템, BOG 핸들링 시스템에 저희가 프로젝트의 콘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개발한 아이템은 BOG 리콘덴서라는 아이템으로 해서 LNG 프로세스 중에 발생한 리게스피케이션이나 홍상 리게스피케이션 중에 발생한 BOG를 재회수해서 재액화하는 그런 공정을 목표로 하는 BOG 리콘덴서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개발한 그 BOG 리콘덴서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OG 리콘덴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BOG와 LNG를 상부에서 카운터 커런트 방식이 아닌 코어 커런트 방식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상부에서 리퀴드와 가스를 각각 디스트리뷰터 노즐을 통해서 리퀴드 디스트리뷰터, 가스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균일하게 분배를 해서 하단부에 패킹을 통과해서 접촉에 의해서 열 교환을 맥시마이즈해서 BOG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뷰지 리콘덴서의 리코펙션 과정을 열역학적인 면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LNG 저장 탱크에 LNG가 1차 펌프에서 압축돼서 서브쿨링의 상태로 서브쿨링의 상태로 진행이 되고, 서브쿨링의 상태라는 것은 LNG의 그 자체 버블 포인트에서 서브쿨링 상태의 그 온도까지 관행 온도, 그 관행 온도만큼 BOG를 응축할 수 있는 여분의 그 냉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것을 BOG와 같이 충분히 열 전달을 시킴으로 해서 BOG를 재액화시키는 리콘덴싱시키는 그런 에너지 전달의 과정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툴로는 하이시스, 아스펜 하이시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BOG 리콘덴서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LNG BOG 레이셔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각 케이스별로 케이스 스터디한 그러한 거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OG 리콘덴서의 그 스트럭처나 베이식 디자인 컨셉트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안에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주요 부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베셀 리콘덴서 베셀 안에 리퀴드와 베이퍼 디스트리뷰터가 있어서 LNG와 BOG를 BOG 가스를 그 하단의 그 패킹부에 고르게 배분하고 분포시켜서 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 패킹부는 그 상부에 그 리퀴드 디스트리뷰터, 베이퍼 디스트리뷰터에서 LNG와 BOG를 공급을 받아서 그 패킹 내부에서 LNG와 BOG가 직접 접촉해서 열교환이 이루어져서 그 관행된 LNG의 BOG가 열교환이 돼서 그 BOG가 재액화되는 그런 패킹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패킹 하단의 버퍼 볼륨, 석션 드럼 역할을 하는 버퍼 볼륨 스토리지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BOG가 패킹 부위에서 열교환한 후에 HP 펌프 그 하단부에 그 다운스트림부에 리콘덴서 다운스트림부에 그 HP 펌프로 디스차지 되기 전에 스토리지가 거기서 스토리지가 저장되면서 미니멈 LNG 플로우 양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지금 그 펌프에 지금 MPSHR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부 계산해서 설계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패킹 배드와 컬럼 디자인 부분 관련해서 패킹 배드의 그 사이즈와 배드 다이아미터 높이 이런 것들을 전부 설계 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소로는 LNG와 BUG의 플로우 레이트, 그다음에 각각의 덴시티, 그다음에 프레셔 트로, 그다음에 그 패킹의 그 프리 서퍼스 에어리아, 그다음에 패킹 다이아미터, 그다음에 그 열 정압 비율, 스페시픽 히트 레이셔 이런 요소들이 고려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셀의 스트렝스 캘큘레이션은 저희가 컴프레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희가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열 정산, 열 하시 시뮬레이션을 BUG 리콘덴사의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저희가 하시스로 해서 보시는 과정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제품 개발 중에 프로세스 디자인에서 IO 리스트, 인스트루먼트 리스트를 저희가 각각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세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유량 변화에 따른 그런 그 오퍼레이션 이상 유무 등을 사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3D 모델링을 모델링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적합 디자인을 구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BUG 리콘덴사의 그 각 부품 컴포넌트 요소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내부의 인터널 파트, 패킹 홀드, 그다음에 그리드, 패킹 링 서포트 등등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다음에 LNG 인넷 노즐 쪽에 디스트리뷰터, LNG BUG 디스트리뷰터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장에서 지금 그 저희 공장에서 LN2를 사용해서 초저온 테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BUG 리콘덴사의 그 각 컴포넌트 컨트롤 밸브 그다음에 뉴메틱 온오프 밸브의 사진이 있습니다. BUG 리콘덴사 저희가 베슬뿐만 아니고 스키드 패키지화로 해서 컨트롤 밸브 포함해서 온오프 밸브 등의 작동을 저희가 같이 시스템 패키지로 작동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판넬 PLC 제작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BUG 리콘덴사의 스키드 제작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펑션 테스트를 저희가 공장에서 지금 컨트롤 판넬을 이용해서 밸브의 작동을 지금 저희가 펑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밸브 작동, 온오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BUG 리콘덴사의 어셈블리, 이 스키드, 베셀과 그 파이핑 밸브 그 스키드 조립 작업을 저희 공장에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저희 공장에서 제작한 이후에 실 테스트를 위해서 실 테스트를 위해서 현장 거제 코메리 현장에 LNG 테스트 설비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보내서 거제 현지 LNG 테스트 현장에서 지금 인스톨레이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제 그 설치가 완료가 됐고,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에렌트 테스트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요점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렌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N2 테스트 이후에 LNG 테스트를 퍼포먼스 테스트를 진행해서 완료함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끝내게 됐고, 이 뒤에 사진은 지금 그 LN2 LNG 테스트 중에 저희가 저희 개발자가 지금 컨트롤 그 테스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디스플레이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지금 BUG 리콘덴사의 그 개발을 마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 저희 회사의 향후 주력 제품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